자, 지금 개당초 상황에 이제 뭐 정신없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 이게 뭐 욕심 같아서는 전체를 다 사고 싶은데, 그죠? HPSP 한미반도체도 이제 뭐 계속 끌고 가겠다의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 하나하나씩 차분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DX가 지금 5%의 초강세예요. 우리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쪽에 비중 범위를 신규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포스코 DX를 이날 전량 채택실을 한 거죠. 목요일날 전량 채택실을 했는데 오늘 26,000원대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채택실은 하고 나서 한3% 정도 더 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000원 고점을 또 넘긴 상태고, 프로렴이 조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엠텍 쪽의 기준도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포스코홀딩스가 검색기에 뜨고 나서 초대박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카카오나 네이버랑 똑같아요. 수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수급이 전혀 없고, 개인들 순매수 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뭐 방송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설명하기가 참 복잡할 겁니다. 그렇게 좋으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사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조건 못 산다가 있을 거고, 일부에서는 무조건 뭐또 정신 나간 친구들 몰빵해라. 근데 이왕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들로 계속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미 4월 달에 그런 흐름들을 한번더 보셨고, 4월 달에 4월 10일, 11일 날 에코프로가 정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때.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때 기준에 포스코 그룹주들을 우리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편입 설정을 잘 가지고 왔죠. 지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도 있어요. 좀 전에 포스코 엠텍이 사실 떴다가 훅 미끄러졌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이제 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8위에 놓여져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종목에 이렇게 떴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8위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떴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방금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모바일 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4.70, 46만 8천 원. 그리고 지난번에 포스코홀딩스 이제 방송 가지고 나갔을 때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단한 번도 안 밀리고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보다도 더 가볍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포스코 DX나 DX는 전량 차익실현을 하고 이제 추가적인 강세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 등락률 대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 8위인 것을 감안하면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10위, 11위 그렇게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놓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 그 효율성 부분이, 종목 검색기의 효율성 부분이 진짜 효율성이 있느냐? 이 종목 검색기를 갖고 있음으로써 수익 범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덕전자도 떴어요. 금요일날 대덕전자 뜨고 오늘 한번더 뜹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가벼움의 흐름까지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진 세미캠이 좀 아쉽게 그 눌려져 있는데, 아, 한미반도체 HPSP도 좀 아쉽네요. 급격히 밀려 내려가 있을 때 돌리기 전에 좀 루닛도 그렇고 잡아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그 7월 6일이 아니라 그 12일 날 포스코홀딩스하고 후성이 그때 똑같이 이제 캡처가 된 거고, 이때 1시의 기준입니다. 1시 방송 화면 좀 잘라서 주셔야 돼요. 종목 검색기에 11일, 12일, 13일 항상 종목이 오르든 내리든 방송 화면에 뜬 종목, 그거는 캡처를 미리 다 해놔야 돼. 낮장으로 캡처를 안 해놓더라도, 이건 우리가 이제 가져간 기준에
설정 범위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포스코홀딩스가 또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날 11일 날 떴었나요? 12일이 맞을 거예요. 12일 날 오전부터 뜬 종목군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성우하이텍, 뭐 TC스틸이라고 한다면 1시에 방송가지고 나왔을 때 포스코홀딩스하고 후성이 거기 떠 있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그때 기준에 41만 4,500원이에요. 지금 46만 7,500원이죠. 5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검색기에서 이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계시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캡처하시는 거하고 캡처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게 언제부터 떴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뜨고 나서 이제 뭐 오버슈팅인지 이제 막 뜬 건지 그런 기준이 좀 애매하실 텐데 PC 버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C 버전은 언제 이제 진입 신호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진입 신호 이후에 어떤 변동률이 있는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오늘 기준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진짜 실로 어마어마하게 뭐 상한가 들어가고 막 이런 흐름들이 쉽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변동률의 자체가 시가총액 8위인 포스코 홀딩스 자체의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추세 매매 기준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률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나오는데도 계속 강세를 띠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담 요인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때는 일단은 어찌됐든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이제 기준을 잡겠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검색기에 결론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검색기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예요. 오늘도 지금 거래대금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이끌어가는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래대금을 이끌어가는 쪽. 에코프로가 강세를 띈 것은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씩 그쪽에 다 쏠려줬기 때문이에요. 2조 5천억씩.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거래대금으로 따졌을 때는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고점을 넘기게 된다면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1조 5천억에서 2조. 그 정도의 흐름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늘 기준에 매수에 낸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5만 500원 그리고 5만 원 뭐 그 사이 5만 원 명목 가격 그리고 5만 400원이 앞전 고점 52주 고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1차 편입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차익 실현보다는 좀 가져갈 거예요. 프로그램 쪽의 부담도 좀 제한적이고 주봉상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DX 쪽이 조금 불편하다면 이쪽은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엠텍은 조금 너무 가벼운 기준이 있어요. 오늘 거래 터지고 검색기 제일 먼저 떴기 때문에 들여다봤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의 매도 강도 강화되면서 좀 미끄러져 있어요. 그리고 IT주들의 강세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지금 일단은 개장초에 되돌릴 때 편입 관점은 놓쳤지만은 추후의 흐름을 따라 붙을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쪽의 이 주봉에서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건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급격히 감소된 것처럼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시세 추세 강화 부분 일단 뭐 살짝 급의 갭이 나와줬고 뭐 힘의 강도를 살려내서 쭉 뻗어 올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8월 5일 강연에 신청하실 수 있는 인원이 11분 남으셨어요. 11분 남으셨고 23년 07월 17일 09시 23분 그리고 우리 디자인하신 분도 마찬가지세요. 항상 퇴근 전에 종목 기준에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빠뜨리면 안 되겠죠. HP, SP 같은 종목군들.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종목군들의 기준 풀친 기준 잡아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강연의 인원도 이제 수정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뭐 들여다볼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짧게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이제 기준 잡아서 같이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연에 지금 메인 화면에 지금 11명으로 추정돼 있는데 강연에 신청 빠르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11분 남아 있어요. 8월 5일까지 시간이 그닥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고 전화번호 밑에 왼쪽에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영상 올려드리고 나머지 IT 쪽의 종목분들 편입 설정 가능 여부들 확인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